결국 다 보냈어. 아니 다 갔어. 다 보내고 이제 혼자서 술 한 잔 마시고 있어. 가끔 이게 공허해. 재미없어 이제. 그래서 막 흥이 오르다가도 갑자기 막 화가 나. 다 꼴보기 싫어 갑자기. 알아이나? 항상 그렇듯 갑자기 새로운 즐거움이 찾아오지. 이게 태국의 맛인 거야. 지금 버티고 가는 게. 버티고 예약을 6시에 해놔서 시간이 좀 남아서 요 지역이 사촌이라 하고 싶어요. 근처에서 밥 먹고 들어가려고. 근데 이 동네가 굉장히 부자 동네네. 내가 가본 태국 동네 중에 요런 느낌의 동네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삼양이라는 동네랑 이 동네가 가장 한국 거리랑 비슷한 것 같아. 자, 드디어 반얀트리. 반얀트리 방고 버티는 것 같다. 야, 진짜 세련되네. 오, 상당히 괜찮아. 사와디카. 네. 61층. 헝그리허브에서 1인당 2,000바트에 무제한 뷔페나 무제한 무알콜 칵테일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예약했어. 야, 이것도 높다고 귀가 맹맹해. 버티고 뭔가? 방콕에서 제일 유명한 루프탑으로 시로코랑 바로 여기 반얀트리 문바를 쳐주지. 아, 뭐 이렇게 걷는 게 많아 여기는. 아도, 오 시원하다. 아, 아이브, 헝그리야, 아이브, 미스터리. We have another name. 아, 오빠 간다. 아, 오빠. 코리아는 오빠. 어,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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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가 가본 방콕의 루프탑 중에 최고다 최고. 딱 하나 아쉬웠던 건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EDM 부스가 오픈을 안 해. 여기 EDM 부스가 굉장히 멋있거든. 음악도 굉장히 차분한 음악처럼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관없을 정도로 전망이 최고야. 금세 날이 잠겼네. 뭐 야경은 말할 필요도 없어. 키스가 이제 도착했어. 친구랑 같이 왔네. 이 야경 속에 이런 음식에 얘네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냥 뭐 행복하지.
진짜 열심히 준비했지.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무섭게 계속 주문했어. 여기 1인당 지금 할인받아서 식사비가 2,000바트 1명당. 그래도 얘네들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. 보통 태국애들 잘 안 먹거든. 2,000바트든 5,000바트든 잘 안 먹어. 그냥. 워낙 여기가 가격이 비싼데라 얘네들이 주문한 건 줄 알았는데 서비스 칵테일을 준 거였더라고. 살짝 찔끔했지. 많이 먹게요? 아, 많이 먹어. 아. 일생 사진 찍는 거 관심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배가 다 찬 듯해. 사진기도 좋은 거 가져왔겠다. 사진이나 좀 많이 찍어주려고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쇼핑 따라가는 거랑 사진 찍어주는 거야.